네, 10과 Chain of Love 161쪽 마지막 쪽 161쪽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식당에서 8개월 됐던 이 여인 웨이트리스의 샌드위치를 제공받았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뭔가 여기 써 있네요. 좀 학대 노트가 있고 그 옆에 뭐 지폐가 있는데 You don't owe me anything. I have been there. If you really want to pay me back, please do not let this chain of love. 예,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뭐 자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지폐가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지폐가 꽤 이렇게 값비싸 보이는 지폐. 네, 그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인가 보죠. 남편인데 여기 좀 봉투를 이렇게 남편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After she finished her sandwich, 그녀가 샌드위치 여기 샌드위치를 여기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그녀가 자신의 샌드위치를 끝마치고 끝마 피니쉬했다는 거는 이제 다 먹었다 이런 뜻이겠죠. 다 먹고 나서 the old lady paid 예, 노인 할머니는 그 paid 지불했습니다. 여기다 제가 pay 할때 여기 5만 원짜리를 넣어봤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할머니는 $100 bill, 100달러짜리 bill은 BIL은 지폐를 가리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지불했어요. 근데 이 샌드위치가 100달러가 되겠어요? 100달러면 10만원, 우리는 돈으로 10만원권 되는데, 10만원짜리, 지나, 뭐 어쨌든, 좀 과하네요. 과했, 아주 역시 할머니가 부자네요. Waitress quickly went to change, get change. 이 웨이트리스가 재빨리 갔습니다. 체인지는 뭐 여기 체인지로 확대를 좀 해볼게요. 예.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이걸 다 웹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쉽게 볼수 있게 할 텐데 올해는 1년 내내 허덕이고 있네요.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동전을 이렇게 넣었어요. 무엇을 가지요? 예, 체인지가 변화 이외에 잔돈이란 뜻이 있어요. 잔돈을 가지러 갔습니다. She came back. 그녀가 웨이트리스가 돌아왔어요. Only to find. 요거는 보통 중학교에서 잘안 나오는 표현인데, 투부정사에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조건,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이렇게.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7가지가 있어요. 목적을 표시한 뭐뭐 하기 위해서 결과, 원인, 이유, 조건,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이렇게 무려 7가지 용법이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다 암기하듯이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외웠냐 하면 형부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알아? 그랬더니 형부가 뭐라고 형부에게 형부가 그렇게 물었어. 처제 처제는 이 부사적 용법이 몇 가지 있는 줄 알아? 아, 형부, 그것도 몰라요. 목결 원리죠, 형부. 이렇게 말했다고 제 스스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특이하게 이 투부정사가 원래 이 앞에 있는 동사에 먼저 사유가 됐는데, 목적, 이런, 뭐, 이 먹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라든지, 이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냈다든지 이렇게 원인 이유 이렇게 선행되는데 이건 이 경우는 특이하게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온갖 것을 다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용법 구별. 그래서 용법 구별하는 거는 뭐 사실 그게 문맥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only to 하게 되면 오로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결과로, 이렇게 돌아왔으나,
잔돈을 돌려주려고, 잔돈을 드리려고 돌아왔으나 그 결과는 오로지 to find, 아, 찾게 되었습니다. Find a note. 노트는 메모예요. 여기 아까 그림에 보신 이런 메모, 이게 노트거든요. 노트를 on the table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뭐다 형부 알아두세요. 목결 원리조 형부인 모습입니다. She read read read. read는 과거도 read, 과거분사도 read입니다만 발음만 다르게 해요. 현재일 땐 read지만 과거나 과거분사일 땐 read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과거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she read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She read it. 그녀는 그것을 읽었어요. The note. 노파가 쓰고 가신 그 메모 쪽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상태로 보았냐면 with tears, 눈물, T-E-A-R, 눈물 잘 표현되었나요?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요 with는 더불어서 함께, 너와 함께, 그럼 with죠? 예, 우선 눈물과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한 동시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You don't owe. owe는 빚을 지다. 빚을 지다. 이거 어느 중학생이 표현한 그인데요. You don't owe me anything. owe 빚을 졌다. owe. 당신은 내게 그 어느 것도 don't owe. 빚을 지지 않았어요. owe. 뭐 다른 표현으로 you don't owe anything to me 해도 마찬가지 수여 동사예요. to로 표현할 수.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I have been there. 이게 노래에 반복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건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좋죠. 당신은 내게 빚진 것이 없어요. I have been there. 나도 거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봤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same, to the same, 그렇게 당신처럼 그런 어려운 difficult,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는 뜻이죠. If you really want to pay me back, 만약 당신이 내게 pay me back, 아까 나왔었죠? 이때 어순에 주의하셔라. pay back me, 그러면 틀립니다. pay me back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내게 되돌려주기를 원하신다면, please do not 부디 이렇게 하지 마세요. This chain of love, 이 사랑의 체인이, 사랑의 고리가, 사랑이 이어지는 이 고리가 당신에게서 끝나도록 하지 마세요. 자, end일까요? to end일까요? 네, 포인트는 여기 let에 있죠. 사역동사, 3대 사역동사 let, make, have. 이 단어 다음에는 사람들이 to 부정사를 쓰지 않는다. 왜 그렇다? 지겨워서, 귀찮아서, 하도 많이 쓰니까 to를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만 문법학자들은 이것을 놓고 고민하다가 너는 원래 부정사였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사역동사와 원형 부정사. 예. 알고 보면 뭐 이렇게 문법이라는 게 알고 보면 허접한 거예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Please let this chain of love. 이건 뭐냐? 당신에게서 끝나도록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이 사랑의 체인이 당신에게 계속 go on 계속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준비 부분이 링크돼서 잘린 것 같으네요. 네. There were four more $100 bill under the note. note 밑에는 네 장이 100달러짜리 지폐가 더 있었습니다. 아까 그림에는 석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일러스트레이터가 그것을 놓치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는 four more. 넉 장이 더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줬고 그 다음에 넉 장의 지폐를 더 놓았으니까 토탈은 500달러가 되는 거예요. 네. 주의할 간단한 산수 문제는 독해 문제입니다. 수능 시험에서도 간단한 산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줬고 여기 나중에 이 노트 밑에
내장을 더, for more. 그러니까 총 지불, 여인에게 준 돈은 500달러가 되는 겁니다. When she got home late that night, 그 밤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했어요. How could she know? 그 할머니는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는 접속사 대시 필요하겠네요. What we need,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 돈이라는 목조가 있거든요. 목조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사를 포함한 what은 쓸 수가 없는 거죠. what 대시 되겠습니다. 자, 여기 this는 이토록이라는, 이것이 아니라 이토록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네요. 이토록 많은 돈. As they were expecting a baby the next month. as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BECAUSE. Because they were, 부부는, 그, 브라이언과 그녀의, 브라이언이, 네, 이게 실수했네요. 아직 브라이언인지 나오질 않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김을 빼드렸는데. 자, 각설하고 계속합니다. They were expecting. expect는 기대하다. expect는 기대하다인데, 이, 여러분들 이제 단어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어원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 fact, PECT라고 하는 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눈을 표현했고, 여기는 기대하다라는 표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파란 잎을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팩트가 보다라는 뜻을 알게 되면 뭐 프로스펙트, 서스펙트, 익스펙트, 리스펙트, 리스펙트 존경하다 이런 단어들을 한꺼번에 다 한 방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 달에 expecting a baby, 다음 달에 아기를 기대했다. 그러니까 아기가 산 딸이라는 거죠. 아기가 태어날 것이었기 때문에 she knew her husband 남편. 남편이란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와이프는 이렇게 쉬운데. HUSBAND.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이 남편이라는 단어 외우는 걸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She knew.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worried,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돈 때문에 걱정한 것이겠죠. Especially about, worried about, worry about. 이건 짝으로 쓰인 한꺼번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When he lay, lay는 어떨까요? lie, lay, lay, lay. 제가 이게 물건을 뭔가 놓는, 이거 뒤집어진 것 같기도 하고, 놓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lie의 과거형, 누웠다. lie의 과거형입니다. lie, lay, lain. lie, lay, lain. 눕다의 과거, 과거분사.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가 next to her, next to, she kissed him. 그에게 키스를 하고, good night kiss, 잘 자라고 키스하는 거죠. She kissed him and softly and said,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말했습니다. Everything will be alright.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I love you, Brian Anderson.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김을 뺐는데, 알고 보니 이 옆에 이 여인의 남편이 브라이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돌고 돌아서 우리 적선여경이란 우리 그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영상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 세상은 과연 그럴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 영화 Pay It Forward 재작년에 소개됐고요. 이것을 패러디한 단편 영화가 12분짜리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TF 퀘스천 보겠습니다. The old lady, 노파는 gave the waitress $500. 500달러를 모두 합쳐서, in all은 모두 합쳐서. 그렇죠. 이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 합쳐서 500달러를 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100달러를 원래 주었었고, 그 다음에 100달러짜리 넉 장을 줬으니까 100 더하기 400은 500달러 되겠습니다. 13번. Why did the waitress say, 왜 웨이트리스는 말했나? Everything will be alright. 모든 게잘될 거야. 라고 말했나? She now had enough. 왜 말했습니까? Enough money. 충분한 아기 낳는데 쓸 비용을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영상을 정지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혹은 먼저 한번 해보시고, 다시 영상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낭낭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걸리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텁텁합니다. 죄송합니다.